아이들만 두고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햇살이슬이가 직접 저녁을 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네요. 바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. 많이 컸죠? 먹을 게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이것저것 챙겨 먹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네요. 밥통에서 밥을 잘 퍼서 그릇에 담습니다. 이슬이 역시 야무지죠. 참치캔을 땄나봐요. 이슬이는 기도도 잊지 않고 잘 하네요. 햇살이가 기도를 했으려나? 김치도 더 넣은 것 같고요. 하긴 참치하고 김치하고 흰밥이면 최고의 조합입니다. 아이들이 밥맛을 아네요. 오, 비장에 마요네즈까지 꺼냈네요. 이야, 맛있겠는데? 이제 들어가 볼까요? 너 뭐 먹었어? 밥 먹었어, 산이? 산이 뭐 하냐? 참치에다가 마요네즈. 야, 참치를 뭐 이렇게 많이 했어? 아까 안 먹는데요. 응? 어? 아까 안 먹는데요. 좀 남기면 되지.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어떻게 다 먹으려고? 맛있어요. 아, 야, 이놈들. 아빠. 어? 아빠 밥 해줄게. 좀 기다려. 알았어, 먹고 있으면 먹어. 나와.